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재림의 임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었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24장에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사람들이 와서 미혹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난리에 난리에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이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벌써 일어난 지가 한 수십 년 됐어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화산 폭발까지 일어나고 우리가 알지 못한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견디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원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그때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내게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을 처소는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같이 이 주님의 예배를 갔은 처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사야 65장에 말씀하시는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산인데 그곳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참으로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현상을 또한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려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으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의 노래,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의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해기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님 오실 때는 이와 같이 거룩하고 구속 입은 자들만 그리로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곳은 주님 우리를 데려가실 곳은 하나님과 동거하시는 곳이요 주님 오신 그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런 곳이라.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주리에 썩은 무화과, 아주 싱싱하고 먹음직한 무화과가 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나온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2000년이 지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독립은 1945년 5월 1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이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까? 근 42년, 142년 전에 이스라엘 독립하기 142년 전에 1897년 8월 29일에 스위스 바젤에서 최초의 세계 시온주의 대회를 선포하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할 계획을 142년 전에 세웠습니다. 시온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시온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독립하기 142년 전에 이와 같은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후에 142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세상에 없는 핍박 다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유대인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해서 만드는 대로 죽이라 했어. 그리고 그들은 묻을 가치가 없다 해서 죽여서 그냥 밀바닥에 버려서 그대로 섞여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천대구덕이 스페인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고,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을 하면은 숨어 살아야 됩니다. 나타나면은 죽는 거고, 그들은 짐승마도 못하기 때문에 죽어봐야 하나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핍박으로 전 유럽과 러시아에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이 시온주의 대 이후로 팔레스타인으로 조금씩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에게 건국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하던 영국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서로 약속을 했는데 모순된 약속을 했어요. 1916년 11월에는 영국 외상, 1916년 그리고 1973 벨포와 1915년에 1915년에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날 때요. 그때 영국의 맥마흔 수상이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저 팔레스타인까지 독일이 막 점령에 들어갈 때요. 그래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다음에 1916년 11월에 영국 외상 벨포어가 벨포어 선언을 나타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 건립을 공식적으로 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왜 영국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겠다, 땅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영국이 1916년에 독일의 공격을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 독립시키겠다 이렇게 그렇게 선언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47년 11월 유엔에서 아랍국과 이스라엘 국가 분할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유엔에서 선언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땅은 유대인들이 찾아온 땅 6%밖에 안 됐어요. 팔레스타인들이 땅을 차지한 건 94% 됐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두 국가를 독립시키려니까 땅을 골고루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56%를 주고 44%를 팔레스타인에 줬어요. 그러니 팔레스타인에서는 우리는 독립 인정 안 한다.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얻어가지고 독립하기까지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 외상 벨포어가 독일의 침략을 해가지고 영국이 망하게 됐어요. 전쟁할 물자도 없어,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외상이 고민 중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그의 아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고민이 많으냐.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전쟁 물자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래서 어떨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별포의 아내가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이 영국 외상이 별포가 그래 돈을 어디 구할 데 없느냐. 그래 실망하는 중에 그냥 말만 했는데 이 아내가 세상에 그냥 평민도 유대인 맞아 죽고 잡혀 죽는 판인데 어떻게 된지 별표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세상에 세상에 유대인들이 없는 땅이 없다 하죠. 없는 데는 없다 하죠.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너 한 사람 들고 올 테니까 만나보라고. 그래 들고 온 사람이 바로 로스차일드 은행원 은행 총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 영국 외상이 만나가지고 돈이 없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나는 돈이 없다. 돈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그때 돈 있는 사람 소개 누구냐 하면은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그죠?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뭉칠어가지고 켜주고 했는데 화약을 조그만한 화약을 만든 총에 해가지고 뽕뽕 쏠 수 있도록 화약을 만든 사람은 유대인이요. 와그만한 사람. 이 사람이 로스차일드가의 모든 거기 은행의 재산을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랍니다. 뭐 적국에도 팔고 악원에도 팔고 뭐 화약에는 뭐 무진장으로 팔리는 거예요. 막 그래가 팔아가 막 큰 부자가 돼가 막 은행은 은행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소개해줬는데 그 사람이 또 유대인이에요. 로스차일드가도 유대인이고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래 그 사람한테 돈을 돈 빌려달라고 하니 조건이 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땅을 달라. 팔레스타인에 독립국가를 세워주면 내가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하고 그 화약 발명가하고 그때부터 돈을 지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벨포가 그 말을 듣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독립국가를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선포했는데 그 후 한 해 후에 그 유대인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쟁이 시작됐고 47년에 11월 달에 유언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45년 독립했잖아요. 5월 14일에 유대인이 독립했어요. 5월 14일, 23일 날 건국 그걸 갖다가 선언하고 14일 독립기념을 선언하고 바로 15일 하루 만에 하루 지내가 6.1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독립 딱 되고 하루 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놈 국가가 되겠어요. 아직 내각도 옳게 구성되지 못했는데 그때 엄청난 중동에 그 중동에 그 2억이나 되는 인구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국에는 1945년부터 1973년까지 그 28년 동안 유대인의 큰 전쟁만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차 중동전쟁. 세 번의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완전히 망했다. 전 세계 신문과 사람들이 다 인정하던 그런 전쟁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망했다. 이런 전쟁이 세 번 일어났다고. 그 외에 작은 전쟁이 그건 한 10번 정도 일어났어요. 그것도 뭐 그건 이스라엘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인데 큰 전쟁만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는 팔레스타인의 난민만 지금 530만 명이 지금 떠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전 유럽과 러시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간 이걸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엑소도스를 가지요. 엑소도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처음 엑소도스가 바로 출애굽이요. 출애굽. 출애굽이요. 그다음 두 번째 엑소도스가 바벨론에서 나온 거요. 전 국민이 포로로 잡혀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 전 흩어진 국민이 전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것이 제2의 엑소도스. 이것이 바벨론의 엑소도스. 그리고 제세 번째 엑소도스가 바로 러시아와 전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제3차 엑소도스, 이 사실을 이 하나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이때가 바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이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일어나가서 망하게 하려고 덤빌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악랄한 마귀는 결국에는 에스겔서에 같이 동알마 족속, 동알마 족속이 러시아 족속인데 그 동알마 족속들이 결국은 밀고 들어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얼마나 악랄한가 하면은 우리가 전에도 읽은 일이 있죠. 그때는 서가 있는 사람의 혀가 입속에서 섰고 그냥 눈알이 눈에 섰고 그냥 피부가 그냥 썩을 것이랬어. 그러니 마지막 전쟁 때는 얼마나 화학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해 극에 달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 그때 야고보의 말과 같이 오래 참는 자는 이기겠다고 말씀하죠. 오래 참으라고. 우리는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시면은 그때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백세에 죽으면 젊은이가 죽었고 백세 못되어 죽으면 저주받은 자가 죽었다고 말한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제 그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임하실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아서 심판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까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며 참는 것 같이 너희도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갈 곳을 예비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의 증조는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때까지 와가 있는지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징조를 보고도 우리는 깨달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전쟁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끝이 안 날까요? 행복이 때문에 서로가 자제하고 있다가 이렇게 끝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자제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은 인내가 터질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그야말로 핵무기가 터질 것이고 핵무기가 터지면은 화학무기가 반드시 터질 것입니다. 서서 있는 사람이 서서 눈알이 썩어버리고 혀가 다 썩어버리고 그저 살까지 썩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일본에서 살인가스 문제 알죠?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를 품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질식하고 죽었습니까? 그리고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가스 전쟁 알죠? 가스를 뿌려가지고 바람이 부는 쪽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 가스 전쟁, 이 핵무기 이제는 생화학 무기가 등장해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거는 생화학 무기입니다. 생화학 무기. 이제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곧 나타난다고 사람들 말합니다. 빌 게이츠도 말했죠.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이 무기입니다. 무기. 무기란 뭡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냥 세상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악랄한 세상입니까? 이걸 하나님 보고 계시겠습니까?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 재림을 참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다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